자, 그 다음은 안동환 검사 탄핵안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검사가 보복 기소라 해서 대법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 죄가 없다고 기각을 한 겁니다. 현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뭐 해설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현재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우려가 지금 싹 트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5대4잖아요. 네. 현재가 윤석열 파 5 아닌 거 4. 그래서 5대4로 지금 기각된 거고요. 그렇죠. 세월호 관련 뭐 낸 것도 5대4로 졌어요. 아마 그 국민항쟁이 없이 분위기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5대4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변질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법관 그러면 공익성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자기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국힘당에서 뭐 뇌물도 받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래도 최소한의 판사로서의 공익성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좀 주저하는 그러한 공익성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사회 각 분야에.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익성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틀림없죠. 정치인도 그렇고 판사, 교수, 의사 뭐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공익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사익 추구형, 생계형 인간들만 전사에 차넘치게 됐다. 헌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헌재도 결국 사익 추구형인 거죠. 자, 이 사익 추구형, 생계형 인간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분투하면서 유리한 세력에 붙죠. 그래서 보통 양당제 사회에서는 진영 쪽으로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사익 추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공동체를 생각한다거나 정신이 조금 멀쩡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야당, 뭐 민주 쪽, 진보 쪽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수, 여당 이쪽으로 가서 붙어요. 이래서 미국도 민주공화당 간에 거의 극단적인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곧 전쟁 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진영 논리로 막 대립하면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쫙 쪼개지고 모든 집단이 이걸로 쪼개지는 거죠. 국민들도 쪼개지고 물론 이제 다행히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윤석열을 싫어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헌재는 사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돼버렸지 국가 최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은 아니다. 더 이상 이미 기능을 상실했네요. 아, 상실했죠. 근데 이게 체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얘는 잘라라. 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국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게 예전에는 되게 익숙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심지어 판사가 유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뭔데 기각을 하지? 헌재가 뭐지? 이런 고민들이 들기 그렇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재 폐지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번에 뭐 이제 탄핵되고 나서 개헌을 할 때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네. 헌재는 지금 개혁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게 그 시대적인 제한성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건데 네.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근데 여전히 옛날 그 헌법의 기준에서 계속 판단하는 거면 다행인데. 헌법에만 헌법만 잘 지켜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진영적 논리를 피면서 네.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게다가 법률을만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중대사는. 때로는 법을 뛰어넘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도덕적 판단 같은 것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 이전 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에서. 관습법인가 뭐. 네, 위헌 판결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대북 비라 살포 금지법을 위헌 신청했는데 위헌 판결했어요. 얘네들이 판단한 것은 자유의 편이 뭐니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법체계획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가안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삐랏과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은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헌재가. 자, 만약에 이 가정이지만 이 삐랏 건이 불씨가 돼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헌재 탓이네요. 네, 어디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느냐? 헌재가 시작한 거예요. 헌재가. 그러네요. 헌재가 이걸 허가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홉 명이. 그런 권한은 없죠. 없죠. 사실은. 자기들이 뭔데. 그러네요. 네. 이게 다 하여튼 모순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모순이죠. 네. 아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헌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네.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전반적인 구조개혁, 사회개혁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네.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헌재에서 기각이 돼요. 네. 그럼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헌재를 없애자고 나오겠죠. 헌재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발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개헌에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국민항쟁이 크게. 크게. 네. 확산된다. 크게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판단한 조직도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탄핵한 거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날리면 헌재가 날아가겠는데 이래서 판단하는 집단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네. 근데 또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항쟁을 크게 고조시켜야 헌재가 그나마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아 이게 어쨌든 지금 시기가 윤석열이 만든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 대전면의 그 전면 개혁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회를 그래서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전반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네. 원동력을 만드는 기간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시기의 촛불이랑은 그게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탄핵을 위한 거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원동력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산이 됐고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인식이 다 높아져 있는 거죠. 네. 이거 탄핵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힘으로 개헌까지 다 그렇습니다. 가져가야 된다. 아, 이 멀리 이제 미를 좀 그려놔야 되겠는데요. 곧 탄핵될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를 사회적인 전반적인 개혁을 다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